지극히 개인적 기준으로 엄선한 경기도 모든 뉴스 베스트를 공개합니다. 이륜으로 어설프고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전화클립. 누구보다 어색한 다칭 뮤지컬 배우 구영수 주무관. 오늘도 역시 찾아온 북부청 김태희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감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감성 뉴스쇼의 박원사입니다. 밤의 원사 출구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변함없이 우리의 유심하로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감성 경기 뉴스쇼. 네, 유진상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아니 간벤지가 지금 1년이 오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머리 사이즈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머리가 커진 거 아니에요? 네. 저 얼굴이 커지든 머리가 커지든 뭐 오늘도 머리가 어제도 머리가. 아니 근데 우리 유진상 주무관님 언제나 우리들의 웃음도 주고 또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돼지 같은 유진상 어때요? 돼지 버릴 게 없는 동물 아니겠어요? 아 그거는 돼지 같은 유진상. 저보다 네. 더 좀 다른 저희가 있잖아요. 뭐가요? 그 집에서 별명이 뭐라고 그러셨죠? 백돼지. 어. 아니, 아 저는 이제 집에서 팬티하고 그 오늘의 모든 뉴스 주간 베스트 보시겠습니다. 아 돼지 꿈. 아니 그러면 이거 거위의 꿈 이거 노래 나오나요? 한번 틀어주시고요. 황금돼지회. 황금돼지. 기해년 네. 황금돼지회입니다. 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돼지회라서 그런지 돼지들이 참 그 뭐랄까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저 돼지의 꿈은 잘 그 그래서 인간을 보필하는 아. 이 보신을 위해서 그 한 목숨 바치는 건데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돼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그죠 뭐. 그것까지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목적 외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돼지들이 아, 지금. 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원래는 인간의 식용으로 돼야 되는데 네네. 무조건적으로 도살 처분되는 거는 네네. 목적의 사용이죠. 그렇죠. 사람들 위해 희생하는 아하. 그것이 돼지의 목적인데 네네. 희생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 어떤 좀 더해주는 거죠. 진짜 상처입니다. 진짜. 아니 오늘 기준으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앞에 잔디광장에서 지금 보니까 국회의장, 당대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셰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 일에 좋은 그렇죠. 우리 농민 살리는데 뭐 진짜 뭐 여야 뭐 따질 것 있어요? 그냥 뭐 다 같이 해가지고서 살려야죠. 네. 그게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 지사님도 직접 여러 행사에 지금 한돈 농가 지금 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나 피해가 커요, 농가들.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뭐 정부에서 보상해주니까 괜찮지 않냐, 뭐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보상을 해서 그 돼지 가격은 받았어요. 근데 이 돼지가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 이어지면서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입식돼가지고서 뭐 한, 그래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또 먹여야지 그 다음에 출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계속 악순환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악순환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네네. 요즘에 그러니까 3,210원인데 킬로그램인데 이 돼지열병이 터지기 전에는 얼마였냐? 4,336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25%나 이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소비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이제 이왕 이렇게 싸진 김에 정말 잘 됐다 싶어서 그 원기 보충도 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경기도 최대 피해 지역이자 최대 발생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기도가 이 ASF 돼지열병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쵸, 돼지 털에다가 쓰는구나. 돼지 털 아니 누가 갖고 왔대요. 아, 그렇죠. 예, 나중 코너에서 한번 만나뵐 수 있게 하고요. 자 지금까지 보드뉴스 주간 베스트의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감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 소식은요.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시간이죠. 공무원들의 아마추어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최근 악성 댓글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 이용이 늘어나면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정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언론협력 담당관실 구영슬 주무관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 특히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29.5%.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사이버 폭력 가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악플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악성 댓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가해 청소년에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과 상담이 이뤄집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88 또는 031-1388, 문자 상담은 샵1388, 인터넷 상담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태평골 성대 소식군 구영슬입니다. 야, 구영슬! 아, 우리 구 기자님! 네, 구 기자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태평골 성대 구영슬 기자입니다. 네, 아, 구 기자님! 근데 원래 구영슬 기자의 구시 뉴스, 이거 따로 하고 계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 갱생 뉴스쇼까지 진출하셨네요. 아, 네,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저는 이 구 기자가 이 처음으로 이 뉴스 리포팅하는 기념으로 제가 여기 부탁을 좀 드렸는데 어디 마음에 드십니까? 원래 입사하자마자 리포팅을 했습니다. 뉴스를.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구 기자님. 네. 이게 보니까 이 악플 요즘에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청소년과 성인들 모두 이 악플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외에도 이 악플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악플 상담에 있어서 이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이게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 상담과 다르게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같은 경우는요. 차별화된 점 그리고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388 같은 경우는 가해자에게도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악플 활동을 하지 않도록 상담과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구 기자님. 네. 그 뭐 가해자한테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이게? 네. 실제로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에도요,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취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하는지도 모르겠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1388 이런 그 효과가 있는 게 그 자정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어사님 말씀처럼 이 법적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식을 제고하고 누리꾼들이 악플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번 기사 관련 취재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악플을 먼저 작성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악플이 매순간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시뉴스 뮤지컬 배우 구영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 교통안전지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데요. 보행자 사고는 OECD 1위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로 4년째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북구청 평화대변인실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IoT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지판입니다. 레이더가 주변 교통 정보와 대기, 노면 온도 등을 파악해 주의 표시를 알려줍니다. 폰을 보고 걷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바닥 신호 등, 무단 횡단과 불법 유턴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쉬운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인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안전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교통안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개의 기관이 300여 개의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박람회에는 교통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도 마련됐습니다. 태평굴성대 소식군 김태희입니다. 김태희 기자님! 오늘 저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앞에 이 앞부분에 우리 구기자, 네. 구시뉴스의 구기자가 또 프로처럼 잘해주셨고 네. 또 이제 이어받아서 또 내 누나를 우부청에 김태희 기자가 또 이렇게 뽐내고 있는데 좀 의심이 좀 되시죠? 유독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좀 부담이 됩니다. 저기서 좀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마치 네. 아, 저기도 한번 잡아주세요. 지켜보고 있는 거. 네, 아니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에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 교통안전 박람회에서 인상 깊었던 신기술 혹은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스몬비 많지 않습니까? 폰을 걷다가 자칫하면 신호등을 못 보고 건너거나 혹은 건너지 않는 경우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박람회에 어린 친구들도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어린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안전벨트를 직접 해보고 그 안전벨트를 탄 이제 아이들이 그 차가 360도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당연히 안전하게 무사히 이제 도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안전벨트가 곧 생명벨트다. 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커서도 여러 사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내가 잘못하면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네.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운전하시죠? 네, 저도 운전합니다. 사고 몇 번 내셨어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기도가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이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네. 아주 그 웃고 떠드는 사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멀리 오셨어요? 2회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제 하천에 또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걸 이제 경기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가평에 직접 철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이 소식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희 기자가 있어서 아주 그 풍부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사거리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자세한 소식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북부청의 평화대변인실 김태희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삼겹살 그 자체로도 맛이 뛰어나지만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역시 마늘이죠. 이 마늘의 알라씨는 돼지고기의 영양 흡수를 돕고 표고버섯은 삼겹살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고 고추장, 된장, 양파, 버섯, 깻잎, 새우젓 이것들은 익힌 김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 이처럼 삼겹살은 이름처럼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여 절묘한 맛을 내는 우리가 함께였을 때 더욱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걸 돼지열병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철저한 검역과 시스템 관리로 절대 국민들에게 감염되는 것이 절대 유통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발생지역이자 최대 피해지역입니다. 녹화일인 오늘 11월 12일 국회 앞 잔디밭 광장에서는 국회의장 당대표, 국회의원분들, 자치단체장, 셰프 등이 모여 우리 한돈사랑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정말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축산 농가를 도울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아시죠? 여기에서도 양돈산업을 살리기 위해 회식합시다. 이번엔 삼겹살로 라는 기발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경기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양돈 농가를 위해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곧 수능입니다. 이럴 때 가격도 떨어졌겠다. 이 기회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안전한 돼지고기를 팍팍 먹여서 건강하게 수능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원사였습니다. 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 땡큐.